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뭐 미국에서는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쨌든 외국인들을 마주하면서 제가 비즈니스를 마주하면서 한국인과 미국인들의 비즈니스성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다른 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재미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인들과 마주하면서 비즈니스에서 한국인들과 다른 점에 대해서 느끼는 점, 첫 번째입니다. 대화 중에 팔짱을 낀다. 사실 첫 미팅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 대화를 하고자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뭐 그거는 두 번째 문제를 치고 얘기를 하는데 의자에 몸을 기대면서 팔짱을 끼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으로 봤을 때에는 팔짱을 낀다라고 하면 건방지다라고 하죠. 우리가 뭐 종교생활 아니면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상대의 어떤 스피킹을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문화죠. 그런데 미국인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상대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한다라고 할 때에 나오는 표정과 행동입니다. 차이가 크죠. 팔짱을 끼는 행동. 두 번째입니다. 상급자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사실 이거는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여성들은 치마를 입었을 때의 어떤 행동의 하나로서 다리를 꼬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분들인 경우에도 아주 서슴치 않고 다리를 꼬죠. 한국 문화에서는 비즈니스성으로든 개인적으로 연장자를 만났을 때 다리를 꼬고 앉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 없으면서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내가 편안한 자세, 상대를 들으면서 상대와 만나면서 나는 이마만큼 편한 마음으로 당신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라는 어떤 액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세 번째입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명함을 주고받을 때에 양손으로 아니면 술잔을 따듯이 살짝 손을 포개서 공손하게 상대가 볼 수 있는 글씨가 써져 있는 방향으로 명함을 주게 됩니다. 근데 미국인들은 명함을 줄 때 당연히 한 손으로 주죠. 그런데 주는 관계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명함을 주고 나면 이런 행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대화를 하는데 명함을 만지작거리면서 어떤 경우 심한 경우는 명함을 살짝 카드를 포커카드를 구부리듯이 구부리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명함의 내용은 보지도 않고요. 한국 사람들은 명함을 전달을 했을 때 한번 어떤 사람인지 건네줬기 때문에 읽고서 내가 보관을 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는 게 예의죠. 근데 미국인들은 만지작만지작 거리거나 받자마자 바로 포켓이나 아니면 자기의 다이어리 바인더 같은데 넣고 맙니다. 처음에 저도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상당히 놀랬었던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내가 분명히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준 명함. 이 사람은 공손하지 못한 행동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모습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점. 하지만 비일비재 보편적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렇지만 또 조직 내에서도 어떠한 불만이 있을 때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또 같은 조직 내에서 불만이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던가요? 한국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계셨거나 아시는 분은 그럴 겁니다. 대부분 불만이 있으면 정당하게 앞에 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라.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정확하게 네 의사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많은 조직 내에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너의 불만이나 너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레터로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다른 문화인데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미국 속에서의 비즈니스 문화에서의 큰 차이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격식을 차려야지만 되는 비즈니스성 관계로 미팅을 한 후에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대부분 조심스럽게 입에 먹는 음식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경박하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줄입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식사를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또 분위기의 전환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말들과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양이나 말의 양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격식을 차리고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한국의 비즈니스성의 미팅 문화와 미국의 미팅 문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대화 방식입니다. 비즈니스로 고객과 만나서 어떤 관계성을 가질 때, 계약 관계에 있어서나 또한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할 때, 미국인들은 단도직입적인 방식의 대화를 선택합니다. 핵심만 말을 해라 라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배경서부터 이유까지 설명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생각이 많은지 몰라도 핵심만, 요점만 말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비즈니스성의 스타일,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건, 결혼을 했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호칭이 동일하죠. 연장자, 나보다 상관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앞에는 Mr.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한 문화, 한국에서는 님이라는 Mr. 개념의 내용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개 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조직 내에서는 별로 없죠. 직책을 부르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매니저님 하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죠. 앞에 미설 아니면 직책이 같이 들어가는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사람의 이름은 태어나면서부터 붙여주는 이유는 부르라고 있습니다. 김춘수님의 어떤 시의 내용처럼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지만 되는 이유가 이름을 만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자 상급자인 경우까지도 이름을 당당하게 서슴없이 부르는 경우가 한국 문화와 많이 다른 비즈니스의 미국 문화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굉장히 매스미디어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대통령 그리고 세계 제1, 2위의 기업의 CEO라고 하는 사람들,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 어느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앞에서 연설을 할 때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얘기하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잠시 참으면 될 것 같은데 건방진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 옆에 있는 나의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던 어느 기업의 CEO도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도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선거 유세를 하면서 한 손은 자기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히 다르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선출이 안 됐을 것이고 공직자였다면 하야를 하거나 내려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주 큰 다른 문화, 바지에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얘기하는 문화 많이 보실 겁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대화나 연설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회의 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시간 빼고는 나를 아이 컨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회의 중에 사장이 얘기를 하거나 회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장하고 회장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건방지다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예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의 회장이나 사장을 봤을 때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이 사람이 무안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눈을 피해주거나 다른 데에 쳐다를 보면서 그 사람을 응시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의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나는 당신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민망할 정도로요. 열 번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서 그러는지 모르겠고 또 오래전에 학교 다니면서 세계사를 집중적으로 배웠는서 배우고 역사, 국사를 배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세계 나라의 수도가 어디이고 그리고 어느 나라가 어느 대서양에 위치하고 있는지 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의 지구상에 지구본 안에 있는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러한 교육이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고 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사람들은 아시아는 똑같은 인종이라고 똑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때로 그 말을 듣거나 그 모습을 대하고 나서는 뒤돌아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 나쁘시죠? Are you Chinese? Are you Japanese? 이런 얘기들을 들으실 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난 코리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아시안이면 같은 민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인도 사람은 인도에 위치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베트남은 베트남에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칠레는 어디에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동급의 아시안으로 한국 사람을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비일비재하게 많고요. 내가 코리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누구라고 묻죠? 코리안이라고 묻습니까? 마지막 11번째입니다. 악수할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악수를 할 때에는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수를 할 때 공손히 손을 조심스럽게 다소곳이 살짝 잡아서 살짝 흔들어라. 그게 예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남녀간에 만나도 악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악수를 할 때 살짝 손을 포개서 흔드는 정도입니다. 미국은 악수를 하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손을 꽉 잡죠. 굉장히 스트롱하게 잡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나의 파워를 과시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대표자가 만났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스트롱하게 잡는 부분에 대한 이슈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미국에서 악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단단하고 힘있게 잡는다는 사실. 자, 오늘 영상 11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미국인과 한국인의 다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신가요?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일들이 있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또한 모르시는 분들한테 미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한국 문화가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